여러분, 10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뱀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요 성령이요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아멘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아멘.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옵소서. 지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루가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시간을 제가 듣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산기도를 하게 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산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과 목자, 임금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세 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전해 듣는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그냥 교훈과 가르침이 돼요. 지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요즘 새벽에 말씀 보는 곳에도 지혜가 소리쳐서 외친다. 지혜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함께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함께 교제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지방에서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전도사님 계세요. 개척하신 전도사님.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가고, 또 우리 지방에서 또 이렇게 혼자서 우리 여성 목회자,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께 같이 다니면서 3박 4일 같이 보내면서 많은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산에 기도하는 그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이제 마치면서 이제 목요일날 점심에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감리사님이 전화 왔어요. 야, 점심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도차에 있는 분들 같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뭐 생선찜을 사주시더라고요. 수련회만 다니느라고 바다를 못 봤는데 거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바이 마을 생선. 그래서 잠깐 바다 보고 그냥 돌아가기가 뭐였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 가는 길에 그냥 가기 뭐하니까 설악산을 한번 좀 트레킹을 좀 하고 가자고. 근데 여자 목사님은 네 좋아요. 그런데 별로 전사님은 별로 대답이 없어. 빨리 집을 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제 따라왔어요. 빨리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로 태워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강서구 왔다가 자기 집이 또 답심리에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려면 한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집을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되죠. 트레킹. 그래서 설악산까지 차 끌고 올라갔는데요. 거기 이렇게 주차하고 주차하는 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시간 걸리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비선대로 가야 되는데 울산바위 쪽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또 이 길이 아닌가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왼쪽으로 트레킹 코스로 가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어. 근데 겨울에 갔을 때는 이제 막 눈 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갔다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목표를 가지고 낙지도를 보고 비선대까지 갔다 오자. 가면서요 막 여자 목사님 막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너무 좋다고. 제가 원래 산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혼자 사니까 산 무섭다 그래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너무 좋았다. 사진 계속 찍고 다니면서 전사님 말이 없어. 아, 산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전사님 그냥 걷기만 해. 말이 없어. 그냥 내성적인 분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올라가면서 경치가 좋잖아요. 쭉 이제 계곡을 보고 물 색깔이 이쁘더라고. 근데 좀 멋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이제 비선대까지 중간. 더 올라가려면은 지팡이가 있거나 뭐 그 신발이 이제 막 험이 엄청 험해요. 거기서 이제 웬만 거기는 이제 함부로 못 가요. 딱 비선대까지만 갔는데 딱 올라가더니 전사님이 사진을 막 엄청나게 찍더니 막 목사님 여기 오니까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냐 이제. 밑에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올라가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설악산 얼마 만에 하냐고 20년 만에 왔대. 말이 20년이지 어릴 때 오고 처음 왔대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게 뭐 사진 아무데나 찍어도 사진이 좋네요. 아무데나 찍어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이제 안심이 됐어요. 전사가 반응이 없다가 가더니 갑자기 내려오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가기 전에는 막 얼굴이 좀 울상이다가 별로 표현을 안 해. 설악산 비선대까지 딱 보고 야 내려가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오기를 잘했어요. 막 그러고 또 여자 목사님 주 목사님 같이 다니니까 복을 받네요. 막 그러고 운전은 제가 혼자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저녁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집이 답심리 왕십리 쪽인데 강서 왔다가 또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강남에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실에다가 내려주면 좋게 돼요. 잠실에다가 또 여기다 내려주니까 집에 또 빨리 가죠. 저는 또 강서구 가죠. 9시, 10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거 너무 좋았어.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설악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죠? 설악산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답사를 갔다 왔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분들 기분 좋으니까 막 커피 사고 막 식사도 사고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김영자 목사님, 아, 진 목사님 말 듣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설악산 못 갔는데 우리만 와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숙소가 좀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막 얘기 전화하니까 전기장판을 갖다 주더라고. 전기장판 켜고 잤어. 추워가지고 그 뭐 새벽 기도도 가는데 막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어놔가지고 막 추워요. 막 아 막 예배 때 있을 수도 없는 거 막 계속 콧물 나오고 막 기침 나오고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호텔 사우나가 있으니까 사우나라도 가야 돼. 보니까 되게 사우나 너무 조그만 거 탕 두 개. 이제 카운터에 가서 끊으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저 목사 여기 사우나 조금 해. 가지마 가지마. 차라리 이게 밖에 사우나를 가봐. 제가 그 선배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혼자서 검색하니까 온천이 있는 거예요. 설악산 밑에 적산 온천이라고 처음 가봤어요. 혼자 갔어요. 차 끌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탕이 몇 개인가 세보니까 탕이 아홉 개야. 할렐루야. 와. 노천탕도 있어. 야, 씨, 엄청. 너무 물이 막. 야, 일본에 온천 온 것 같더라고. 혼자서 저, 야, 몸이 추웠는데, 막 몸살 났는데, 더 해보게 됐어. 선배 목사님의 말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경우, 그리고 똑같이 간증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를 경험을 했어요. 아, 우리가 주변 목사님들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이거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변 기도하는 사람들과 꼭 조언을 구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 제목을 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신방에서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것이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말씀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전쟁이 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에다 뭐라 해요? 24시간 이내에 뭐하라? 대피하라. 남쪽으로 대피하라. 몇 시간, 시간을 좀 더 줬다 그러죠. 근데 하마스는 뭐라 그래요? 대피하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고 폭격을 가할 텐데 대피한 사람들은 뭐예요? 살고. 대피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피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은 살고. 대피하지 말아라. 그럼 대피 안 한 사람들은 미사일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살리라.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인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교제하는 자는 주님의 그 보좌의 높은 자리에 함께 모여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왜 기도원을 갑니까? 왜 우리가 산기도를 갑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나 또 혼자서 기도할 때나 큐티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잘 보세요. 교만한 자는요, 의롭지 않다. 이게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예수님께는요, 세 가지.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람의 말인가? 마귀의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하는 말마다 다 뭐예요? 마귀의 말이야. 사탄의 말이야. 여러분, 사탄의 말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딱 스캐닝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아, 쟤는 하나님의 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냐?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건 다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 딱 듣고 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요, 가끔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가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 성도들의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은혜 받는 말씀이나 나누는 말씀 들어보면 아,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많은 강의들을 들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강의 듣는데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저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교수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또 외부에서 온 강사들도 있는데 들어보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다 그냥 아멘아멘 요즘에 들어보면요 아 저건 완전 인간의 말이다 아, 오늘날 뭐 교회 소망이 없다든지 이제는 뭐 미래 사회에 뭐
앞으로 이제는 뭐 교회는 다 뭐 사라질 거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뭐 교회는 점점. 그거요, 인간적인 분석이죠. 과학의 원리죠. 그냥 통계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나름대로 과학 뭐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이지, 인간의 과학이지. 또 거기다가 막 덧붙이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절망을 줘. 이건 완전 사탄의 음성이야. 내가 야, 씨, 이걸 들어야 되나 말이야. 막 갈등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강의를 하든 뭐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인지 거의 더 나아가면 이건 사탄의 소리구나. 사탄의 소리. 예수님은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중.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멘 하면 되는데 가만히 안 있고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는 말한 거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또 사탄의 소리. 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뭐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말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면서요. 별로 장로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뭘 하자 그러면 장로님은 반대를 해요. 항상 제 어렸을 때 이미지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그런 장로가 아니라 어디 그냥 다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장로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버지하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그 칼라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개척할 때부터 어떤 장로님이 어디 다른 교회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전혀 아버지랑 신앙의 절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것마다 그 장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해요. 야, 역시 나는요, 저 장로, 어렸을 때부터 저 장로가 왜 있나.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장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목회를 도와주는 건가? 반대하는 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장로가 떠나가겠더라고요. 왜? 목회를 돕는 게 아니라 뭐 하는가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자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신 분. 그분은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시는 걸 봤어. 아,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장로님은 또 이제 믿음이 자라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쭉 자라고. 아, 이분은 참 목회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고.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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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가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인가? 사람의 말인가? 사탄의 소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이해하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고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뭐 분별해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야 저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저거는 마귀의 소리야.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의 목소리는 사탄의 음성인데 사탄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빠져버려요. 이단이 하는 말을 마귀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뭐 하게요? 분별해낸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새벽에 말씀, 잠언 말씀에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이다. 할렐루야. 분별력이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알게 해준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알면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게 당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의지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지식에 충격을 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요 내 모든 것을 다 다스려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음성 안 들었더라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잡혔어요? 못 잡혔어요? 못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조금 전까지 던졌어, 던졌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다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할 때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안 던졌어. 사람의 말로 들었더라면. 그런데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던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는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내 생각이 반대하니까 내 생각을 따라야 되지, 듣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분별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래를 듣고 많은 지식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성공담을 듣고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지금
금식을 해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빵을 먹으라는 거야. 빵 먹는 거 맞죠? 빵 먹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뭐 이마에 마귀라고 써붙였겠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이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딱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마귀가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근데 마귀가 여기서 두 번째는 뭐예요? 앞에서 먹는 걸로 시험했죠. 두 번째는 시편의 말씀, 시편 91편.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잡아줄 것이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죠? 이단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거기 수많은 목회자들이 빠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학교 때려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들이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도 시편의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유혹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야? 뭔가 좋은 일을 할지라도 다 마귀의 음성이야. 누구의 말을 듣냐 이거예요. 뭔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감명 있고 막 눈물 흘리게 하고 막 간증하고 막 예? 여러분 막 부자 되게 하고 막 성공하게 하고 그래도 예? 여러분 막 결혼 시켜주고 막 예? 가족 잘 되게 하고 막 취직 시켜주고 그래도 마귀가 하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건 다 뭐예요? 예? 다 마귀의 음성.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잠실 쪽에 어떤 가정 신방을 갔는데 가정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속터미널 쪽에 그 메리어트 호텔 있죠? 거기에서 금은방 뭐 거기 이제 일하시는 뭐 가게를 하시는데 그 메리어트 호텔을 통일교가 인수해 버린 거예요. 수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이제 들어 있는 상가 그 가게 운영자들 어떻게요?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교 사람들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부터 그 메리어트 지나갈 때 아주 기분 좋게 안 보여.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통일교. 그 안에서 물건 사도 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통일교 그 교인들이에요.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 교인들로 싹 갖다 깔은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해도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통일교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단들이 와서 온갖 좋은 얘기하고 온갖 좋은 축복을 준다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사기꾼이 막 와가지고 막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도 뭐 사업 잘 될 거라고 온갖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예수님은요 듣자마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 8절에 보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모든 나라 영광을, 이건 세상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성공과 권세와 온갖 좋은 것을 뭐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뉴질랜드 갔다 와가지고 또 미국에 한 달 동안 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휴학 중이어가지고 미국에 있어야 되나 한국에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이제 미국 서부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교회를 이제 또 찬양 제가 인도로 가게 됐는데 특송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교회가 이제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어떤 분은 뭐 교육 목사님을 해 목사님이 여러 명이 있고 교인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주인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자기 말 잘 듣는 목사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설교시키고
제가 찬양 특송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 장로님이 예배 도중에 그냥 광고하러 나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진영철 전도사님을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특송만 했는데 반주만 해. 그러더니요 저를 따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제 레스토랑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감신대 대학원 다니시는데 그냥 그만 다니시고 미국에 오셔서 집도 제공해주고 뭐 학교도 등록해주고 비자 영주권도 다 해결해주고 뭐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나보고 음악 목사가 되려는 거야. 찬양 목사. 그 찬양 목사는 설교하면 돼야 돼요? 뭐만 해야 돼? 찬양만 해야 돼. 나는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찬양 음악 목사가 되려는 거야.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집도 주고 비자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사업하는 장로님이 자기가 교회 주인이야. 음악 목사로 오십시오. 전도사인데 음악 목사래 그냥 바로 그냥 목사가 되는 거야. 교단도 없어. 제가 그 장로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들었지. 아, 성인은 감사하고 참 고맙지만 저는 지금 대학원을 저는 또 감리 교단에 있습니다. 제가 또 교단을 나와서 또 중간에 그냥 식사만 잘 받고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말 듣고 그냥 못 모르고 미국 갔다가 그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거야.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이민교회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야, 참 힘들다 이민교. 제가 이민교회 힘든 걸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안 가. 그래서요, 지금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저를 전에 교회에서 단지 목사님도 부목사로 가라고 또 대전에 가라고 또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도 사모가 기도하더니 6개월 안에 단지 목사 자리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사모의 말을 저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정확하게 6개월 이내에 우리 가양지역교회로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모가 5-6개월 전에 네가 6개월 안에 단지 목사 자리로 가게 되고 예언을 했어.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의 부목사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원했으면 합격돼요. 거기서 계속 지금도 부목사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도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이분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 듣는 사람이 이걸 뭐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이번에 속초에서 오면서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안 들었어. 안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와 목사님 말이 맞네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목사님한테 이 말대로 하시라고. 중요한 그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제가 연급도 한참 어리고 그냥 그분은 저보다 교회도 훨씬 크고 연급도 많고 막. 근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했는데 안 들었어. 근데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하던 교회 그만두고 개척하게 됐어. 근데 지금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분이 그냥 제가 조언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고 뭐로 들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도 같은 목회자끼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도 저건 누구 얘기야? 예? 뭐 돈을 준다 그러든 뭐 권세를 준다 그러고 온갖 좋은 거 다 준다 그래도 다 뭐예요? 저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교만해. 자기 생각대로.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온갖 좋은 말 다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때로는 그 말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으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기도받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의 가브리엘의 그 음성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그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를요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다 멸망을 받게 돼요.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가 배를 만들으라 그럴 때 그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으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와 그 자녀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을 듣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듣는 자들은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 음성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아들 바칩니까? 안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요 믿음이 생겨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일어나 걸으라는 건 베드로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듣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크게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작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그냥 듣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뭐해? 구원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그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쪽에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옆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강도는 지옥을 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잔소리로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다. 이 말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느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런 가론 유다가 왜 자살하고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냥 위대한 영웅으로 본, 위대한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 너희들은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해라. 왜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 무슨 말을 듣든지, 뭐 물을 떠오라 그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무조건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듣는 귀가 열릴 때,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을 날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또 모든 주중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늘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사탄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소.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는 눈을 열어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삼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하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수 원로 사모님 하나님 건강 주시고 새벽 제단 살게 하시고 박세현 어린이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박회장 집사님 남편 운전할 때 함께하여 주기도 합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 은혜 주시고 우리 박서원 자매 콧물 기침 완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지아 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철 목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서 또 어린이 성가대 후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어린이 성가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기훈 집사님 하나님 영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은미 집사님께 주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준 집사님 부모님 주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른쪽 다리 무릎 발목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목사님 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상아 집사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정철인 어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진현정 집사님 일할 능력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1조의 힘을 드린 김영옥 집사님 예수 권사님 신현정 집사님 우리 전번제 구기현 집사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신현정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쓰여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원금 이영 목사님 또 전도원금 최영순 사모님 이혜순 권사님 박지연 집사님 건축원금 박지연 집사님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쓰여진 기도 제목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치유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으로 얹고 또 여러분 아픈 데가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대표 축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며 교만함이 떠나가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